우리 장신대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또 소수가 많지는 않아요. 소수가 우리 동성애가 좋은 거라고 동성애 성소수자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뭐 퍼포먼스를 하고 또 빨주 노초 이렇게 색깔대로 또 옷을 입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사진 찍고 예배 마치고 이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 어린 학생들이 내일 모레 이제 목사 될 사람들이 우리 동성애 우리 지지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신대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재를 못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그거 괜찮다고 오히려 귀한 일이라고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그런 교수가 또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우리 장신대 앞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면 동성애 지지하는 학생들, 친동성애 학생들은 학교에 퇴학 조치해라 그랬어요. 퇴학 조치해라. 그리고 친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교수님들 학교에서 제재시키라. 수업 주지 마라. 외쳤거든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게 그들이 강대하게 외치고 학교를 장악해버렸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고발을 하고 학교가 졌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몇 명의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의 성도들이 장신대 앞에서 그 학생들 성경 입에 대고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법에 입에 대고 그리고 학칙에 의해서 입에 댄 이 학생들을 퇴학 조치해라. 그때 그 학생들이 여러분 계속 대모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 교수님들이 계속 주장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소수가 이런 부르짖으니까 바퀴벌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바퀴벌레처럼 떠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우리 참 이름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국. 그런 사람이 자기가 102만 명이나 되는 그 트위터인지 뭔지 페이스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캐스트 X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스스로 그걸 쉽게 말하면 삭제시켜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102만 명이나 되는 팔로우를요 여러분 싹 지워버렸다는 거죠. 이미 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안디옥교회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응답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신대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외치고 광야에 외쳤는데 이제 총회 사무실로 가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종로에 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또 한 1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 합쳐가지고 또 외쳤어요. 총회는 뭐 하는 곳이냐? 총회 신학교육부는 장신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친동성에 대하여 왜 침묵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이냐? 제 이사, 다시 이사 뽑아라. 그리고 신학교육부 해체해라. 그리고 해체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장신대 요즘은요, 여러분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외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발도 시렸고 몸도 춥고. 아 그때 오셨어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얀 머리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많이 오셨는데 그때 저는 계속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옆에 또 우리 정홍구 제가 존경하는 정홍구 목사님께서 계속 그분은 시각장애자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올라오신 겁니다. 왜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통합교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저는 먼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방공으로 시작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시작했던 우리 한국교회 신사참배하고도 싸웠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억장이 메어져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18세기 르네상스 문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별거 아니다고, 성경 말씀은 그거 뭐 별거 아니다고, 가짜다고 이렇게 설화처럼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1901년에 미국의 토피카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또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또 1905년에는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면서 이거 넘어와가지고 1907년에는 대한민국에 특히 평양의 산정현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08년에는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20년대는 정진운동, 오직 영혼구원, 오직 생명구원, 영적각성운동, 회개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가 일제시대 때. 시대는 암울하게 일제시대였지만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영혼구원을 부르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은 또 달려갔습니다. 1950년대는 기억나실 거예요. 구국 기도운동. 1960년대는 민족 복음화 운동. 아마 우리 그럴 때 우리 박 목사님 같으신 분은 거기 아마 선열 앞에 계셨겠죠. 그리고 1970년대는 기억나시죠? 엑스포 74. 저도 시골에서 그때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막 성도님들, 어르신들, 형님들이 그냥 가마솥을 막 가져가더라. 가마솥을. 100만 명이 요요된 모였는데 가마솥만 3,000개. 우리 교회도 그때 막 가마솥 들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가마솥을 3,000개 해가지고 밥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기도했었어, 기도. 하나님이 그때 이민족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쟁을 치르고 전 세계 중에서도 밑에서 두 번째인 나라, 1년에 GNP가 165달러. 지금은 4만 5천 달러잖아요. 165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밑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회개할 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담대 구원이 뭐 그때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우리 통합측 총회 앞에서 추운 그 겨울에 내 제 앞에 하얀 머리 우리 교회 허성인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 내 엄마라 그래요. 머리가 하얀 분이 뭐 검은 머리는 하나도 없어. 그분이 앞에서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1907년을 생각하면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거든요. 우리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장대현이 거기 장대현은 이게 언덕이에요. 장대현이라는 높다 이거죠. 장대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높은 데다가 또 높이 있으니 평양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평양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장대현을 이름을 바꿨어요. 무엇을 바꾼지 아시나요? 만수대로 바꿨어요. 만수대로. 그 만수대에는 높이 23m, 27m짜리의 높은 신상이 있습니다. 무슨 신상일까요? 김일성 동상입니다. 거기에 금을 37kg를 여러분 금을 발라놨어요. 햇빛이 반사되면 번쩍번쩍합니다. 평양 시내가 보면 다 보여요. 높이 있으면서 장대는 언덕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이번에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그 아버지 김정일이 동상도 또 만들었어요. 23m짜리를.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두 개가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빛이 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자리 그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동상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북한은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동상들이 전국에 북한 전역에 4만 개입니다. 4만 개. 몇만 개요? 4만 개. 그래서 북한은
아니 어둠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암울한 나라, 인권이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죽는 나라, 병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 이 마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을, 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어떻게 해요? 더럽혀버리고 거기에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덴 동산도 황폐하게 만들었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면 앞에는 겟세마네 동산, 또 움푹 파여가지고 높은 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둥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게 둥그러요. 거기 금을 발라놔서 햇빛도 비치면 번쩍번쩍해요. 그게 무슬림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곳을 여러분 귀신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이때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도 광주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장신대 우리 총회 앞에서 그곳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가슴이 억장이 메어오고 정말 눈물이 나고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북한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에 잡혀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우상은 없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우상, 정욕의 우상, 특히 우리 목회자들 속에 있는 사욕, 교회를 사회화하는 이 사욕, 또 악한 정욕들. 차라리 개척교회하고 지하나 아니면 상가에 힘들 때는 하나님 바라봐요.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또 물질도 풍성해지면 왜 그렇게 사람이 변한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형일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그 사유화하고 또 욕심 부리고 뿐만 아니라 하는 것마다 탐심을 부려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탐심은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탐심의 죄. 탐심. 우상 숭배. 욕심.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시키려고 주신 게 뭐냐면 문제양.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시키려고 주신 축복이 뭐냐면 코로나. 코로나. 저는 코로나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에 잡혀 있는가. 사탄은 항상 하나님 것을 도용해가지고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고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장대형 교회를 허물어서 우상을 만들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기차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몇만 명요? 6만 명. 6만 명이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나요? 저는요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에 우한 코로나 우리는 8월 22일 날에 저희 교회가 폐쇄를 당했는데 그때 1월 2, 3, 4, 5, 6 특히 6월 달, 7월 달 정석윤 씨가 공포하고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공포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일 때 야 공포가 따로 없더라. 공포가. 그래서 우리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도 아니 8.15 집회 갔다는 이유로 그 파주시 시민들의 민원으로 아예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더라고. 세상에. 자유민주국가에서. 폐쇄시키고요. 그리고 문 앞에서 나오는 사람 다 헤아려. 왜 우리가 폐쇄를 우리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새벽기도 오는 인원까지 새벽에 교회 문 앞에서 인원을 헤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찍어가지고 다 여러분 고발해요. 교회 아니 음식 배달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킥서비스에게 책을 보내줬는데 그걸 음식을 시켰다는 이유로 고발을 해요. 교회 주차장 앞에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 차를 댔다고 교회 앞에 차를 댔다고 고발을 해요.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발하면 공무원들도 무조건 나와. 경찰들은 무조건 차 타고 와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집을요 완전히 집 발른데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 아니 자유 헌법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렇게 폐쇄시키고 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11명은 모이래. 11명 예배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배위원들만 있으라. 예배위원들 영상, 음향, 장비, 특수조명, 뭐 반주, 찬양팀만. 성도들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교회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가짜다. 이건 사기다. 근데 어디서 내가 사기라고 확신을 가졌느냐면 나는 지하철을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서울 왔다가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한국에 제 키가 표준형이거든요.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은 매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왜? 일단은 신발도 커야 되지. 옷도 많이, 옷감도 더 많이 들지. 여러분 택시 타도 기름값 더 들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준형을 주셨다 생각해요. 이 표준형인데 문제는 지하실을 타면 골치 아픈 거야. 가면은 키 큰 사람이 나 머리를 막 눌러 이렇게. 가방, 요즘 애들은 가방을 뒤로 매더만요. 뒤로 미니까 오늘 콩나물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가짜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소수에 모여가지고 막 3m, 4m, 5m 떨어져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마스크 딱 착용하고.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콩나물 시루인 지하철이 안전하겠습니까? 거기서 또 계속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해요. 나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지하철에서는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균은요 정말 똑똑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가짜다. 백화점을 가봤습니다. 여의도에 새로운 백화점이 생긴다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인산인해요. 그 백화점 안에 수십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검사 안에 백화점만 안 나오는 거 그때 나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가짜다.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을 가봤죠. 시청 갔더니 공무원들은 다 식사 시간 때 밥 다 먹어요. 앞에서 얘기하면 대화하면서 마스크 벗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마스크 착용하고 3m, 4m, 5m 떨어져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래. 그래서 교회 발 여기 있어요. 발. 교회 발이래. 교회 발. 그때 생각해서 이건 가짜다. 이건 사기다. 더 이상한 것은 청와대는 수만 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긴 확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영세한 데서는요 막 확진자가 막 나옵니다. 큰 여름 대기업에서는 확진자 나와요? 그 식당에? 수만 명이 나한테 식사를 하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영세업자들 서너 명 모이는 곳에는요 확진자 나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 난 분명히 이건 가짜다. 민주노총은 수만 명이 집회를 갑자기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 애국하는 성도님들은 몇 명만 모이고 아무 명만 모여도 확진자가 막 돌아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박원순 시장님 그분 그때 장례식 때 제가 가봤거든요. 줄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몇만 명 되겠더라고 적기 며칠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애국하는 분들은요 거기에 4명 이상 모이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였다가 우린 잡혀갔습니다. 86세 된 할아버지를요 그 어린 손잡벌도 안 되는 경찰이 86세 할아버지 팔을 꺾어가더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다고. 공무집회 방해하냐고. 공무집회 방해가 아니라 이거는 일륜이고 천륜이라고. 근데 그랬어요. 너는 네 아버지 어머니도 없냐 했더니 그냥 팔을 쭉 내리고 하더라고. 할아버지가 태극기 있는지가 태극기를 확 가로채버려요. 그리고 할아버지 팔을 뒤로 꺾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8월 15일 날에 광복절 날에 태극기 흔드는 게 당연한데 태극기 흔드니까 태극기 흔들었다고 태극기를 빼앗고 팔을 꺾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죠?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수의 교회들이 외쳤던 거예요.
일제 신사 참배 때도 소수의 교회들이 이건 아니다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보다 그 조그마한 소수를 기뻐하셨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디옥교회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절에 이런 교회 안 빌려줍니다. 저희들이 뭐 큰 집회하려고 그래도 교회 안 빌려줘요. 광주 안디옥교회는 하지 말라는데 억지로 더 해.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소중한 걸 소중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는요 오직 예수님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역사,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이 살 길이다.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가 우리 민족 살릴 길이다. 세 번째로 우리 도덕성, 우리 도덕성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무엇으로? 특별히 동성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자유국가에서는 이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됐어요. 대한민국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념전쟁입니다. 체제전쟁, 체제전쟁.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주세요. 체제전쟁. 간단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자유민주국가가 좋습니까? 이러면 또 헷갈리죠. 차라리 더 쉽게 얘기할게요. 북한이 더 자유로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자유로워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택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아니 북한이 체제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소수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자유헌법이 좋은 것이라고. 이 네 번째, 우리는 교회는 여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지금 중국이냐 다른 거 없어, 중국이냐 미국이냐, 세계 국제정세를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될까요? 반만 역사, 아니 지구가 존재해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순간부터 중국은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단 한 번도 여러분 평화롭게 놔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괴롭혔고, 심지어는 우리 이쁜 딸들을요 다 끌고 가버렸어, 공료로. 그러면 그 안 보내려고 8살, 9살짜리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괴롭힌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하고 공산주의 나라들이 다 잘 삽니까? 공산주의, 중국과 친한 나라가 있어요? 같은 공산주의도 싸워, 베트남 자기들끼리. 미국은 우리나라 쫄딱 망한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이렇게 부유하게 도와줬어요. 또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줬어요. 4만 명이 넘는 자기 아들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줬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선물로 줬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파괴하라고요? 사드를 없애라고요? 그리고 친중하자고요? 여러분, 친중 또 친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정세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 길은 친미, 반중을 해야 살아요. 우리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여기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그래서 나는 이 네 가지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외치러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01년 미국의 토피카 운동,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운동, 1905년 인도 부흥 운동, 1906년 미국의 아주사 부흥 운동, 1907년 한국의 평양 부흥 운동, 1908년 백만인 구령 운동, 정진 운동 20년대,
50년대 구국 기도 운동 전부 다 보면요 영혼 구원 회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책임져 주셨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 가난했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각 경제 세계 10대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날 왜 이게 무너지죠? 오직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요. 다른데 구원이 있대요. WCC 친동성애 친공산주의 다른데도 복음이 있다고 포용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얼마나 물질주의 풍요주의 부유주의 그 인권 평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역사를 부인하고 전도와 성교 영혼구원 열정을요 여러분 힘을 잃게 만들어요. WCC가 문제가 다른 게 아니야. 말은 다 오라 들어보면 좋아요. 근데 WCC를 외치는 교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동성기도 그런 건 몰라요. 이렇게 금식기도 어림도 없어요. 구령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목숨 걸고 지키자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물로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코로나도 주시고 저렇게 지향스러운 분도 만나게 하시고 이름도 이상한 조국도 보내주시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오늘 금식기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이 신사 참배 때 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머리 숙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소수가 버틴 겁니다. 할 수 없다 없느라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금식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손만대 기억될 영원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했다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 받을 만한 일입니다. 누가 교회 저도 솔직히 교회 집 빌려달라 그러면 외부인들 오면요 외부인 와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또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 모두 한국교회 다 오셔 기도하자고 많이 오셔요. 난 광주 안될게 우리 이제 선배님 최고 어른이시지만은 나 진짜 우리 목사님 머리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요. 겁이 없으셔. 여러분 이거 그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누구를 높이려 그런 절대 아니에요. 방금서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은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방금 설교 시간이 좀 절제하려고 좀 절제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코로나 전에 오직 복음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영혼 구원 열정 했더니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더라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기도하자 그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생기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문 닫히니까 진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찾아 헤매더라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찾아 헤매더라고요. 거의 대다수는 얼씨구 좋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유튜브 켜고 그래서 예배 안 드려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방황하고 그래서 눈물 교회 가지고 막 우리 교회 오시더니 막 통곡하고 예배시고 울더라고요. 예 속이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소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렇게 평양 대북운동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우상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물질주의에 붙잡혀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첫째 복음이란 것은 오직 성경이야 성경. 성경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역사 일어나야 돼요. 성령 역사.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금식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이 민족의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 이 구령의 열정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는 애국 맞아요. 순서는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결하고 이럴 때에 이제 네 번째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도 우리는 무너뜨리고 이념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한미 동맹도 강화시켜서 후손 만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후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시키느냐? 네 가지.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우리의 거룩성.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성애는 떠나갈지어다. 공산사의 주사파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해서 정말로 이 땅이 풍성한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이 물질에 풍요롭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렸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 구원 구릉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민족 동성애법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각종 악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게 하시고 공산당의 주사파는 절대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남북통이 이루어주옵소서. 평화통이 이루어주옵소서.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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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우상을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정욕들, 탐심들, 욕심들, 세상 정욕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과 버터에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붙다고 살아가고 성령 역사를 부인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구릉의 열정, 영혼구리의 열정, 전도와 성교의 열정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 낙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가정 파괴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민자치 기본법들 모든 법안들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미동맹 더 강화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의 공산사의 주사파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3월 9일 대선 위에 3월 4, 3월 5일 사전선거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이어서 부정한 선거가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종욕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오직 성경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 역사를 인정하며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 도덕성이 우리의 성결함이 회복되어져서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애 낙태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주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 파괴가 멈춰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념이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주사파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주민자치기본법 등 악법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날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월 4일 3월 5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전선거 하나님 아버지 부정이 없게 하시고 본선거도 부정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인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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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응답해 주시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교회와 섬기는 교회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일일이 소금치듯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